네, 혜란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로 만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일반 다른 제3지대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사실 욕먹는 걸로 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게좀 의아할 정도인데,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올바르면 복을 받고 합리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고 나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권선징악, 콩쥐팥쥐, 흥부놀부. 지금은 유치원에서도 콩쥐팥쥐를 새롭게 각색한 데잖아. 흥부놀부도. 그래서 놀부는 생활력이 강하고 흥부는 생활력도 없는 놈이 애만 수북수북 낳고 뭐 이런 데잖아. 근데 현실에서 봐도 그 논리가 맞는 게,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일반인의 관념에서 볼때 나는 일반인과 착하다 나쁘다의 기준이 달라요. 마음 공부한 사람은 보는 기준이 마음을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가, 즉 솔직한 애기 마음인 사람을 좋아하지, 막 착한 척하면서 막 희생하는 척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난.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나와 남을 돕겠다고 자기는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 자체가 뺏는 가해자거든. 나만 사랑받게, 좀 미움받을 거 그냥 각오하고 순진하게 솔직하게 나 이거 가질 거야, 나너 미워, 이렇게 해주질 않는 게 진짜 착해서가 아니라 가식이잖아. 나 사랑받겠다고. 그 자체가 이미 미운 마음이거든요. 하늘의 복을 못 받는 역전자 마음이거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착하다고 착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 고생하잖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살아. 나쁜 놈은 뭐야, 나 나쁘거든? 나너 죽이고 싶어, 미워! 막 이럴 때 착하게 안 보이거든. 내가 성질이 더럽고 착하게 안 보이거든.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서 아기처럼 사는 사람에게 가장 복이 오는 거야. 왜? 의식의 힘이 제일 세. 인간은 원래 모든 자기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 만물의 영장. 내면의 신성이 있어서 힘이 있거든. 근데 어떨 때만 힘을 발휘하냐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 삼위일체. 솔직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생각과 마음은 다른데 말은 다르게 하고 행동을 또 다르게, 분열이 돼 있을 때는 의식의 힘이 안 나와. 힘이 세게 에너지가 나오는 건 일치할 때야. 그래서 그러면 조국 대표의 지금 생각, 말, 행동이 어떻게 일치하고 한 있어요? 점에 모였지. 개미움. 오직 미움밖에 없지. 이번에 윤 정권, 우리 가족을 작살낸 윤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 조국 이제 대표가 엄청 고난을 겪은 이유가 그거예요. 가식을 떨어서. SNS에 남을 막 착해야 된다고 공격했잖아. 비판하고. 그게 미움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 미움을 인정을 안 했잖아. 이제는 미움을 인정 안할수 없게 된 거지. 온 가족이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표창장 위조하고 범죄 맞잖아. 근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해. 절대로 가해자를 인정 안 해. 미움을. 나쁜 건 내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해. 해놓고도 인정 안 했어. 그런 이중적인 가식. 그것 때문에 의식의 힘이 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조국 혁신당 출범할 때 조국 대표 딱 나와서 앉아서 딱 카메라 보는데 인간이 달라졌던데? 예전에는 눈이 흐리멍텅하고 정말 개미움인데 착한 척 하면서 나는 엄청 탄압당한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제는 탄압당한 코스프레 안 하대? 진작 그랬어야지. 딱 눈이 카리스마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그래 나 개미움이다 어쩔래, 니네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까 이 의식의 힘이 세진 거지. 내가 미움에 대해서 미움 쓴다고 버럭버럭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미움 많이 쓰잖아. 근데 막 울면서 자기는 너무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너무 자기는 착하고 정의로운데 남들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미움을 쓸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미움이니까 미움을 쓰지. 자기가 개미움인데 미움을 안 씁니까? 제발 좀그좀 착각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도 무조건 착하고 선만 있고 악은 없고 그런 인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고, 남을 살리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다 있는데, 미움을 인정한 사람만이 사랑도 쓸수 있는 거지. 개미움 인정 안 하면서 착한 척 하니까 미움 자체잖아. 자기 미움을 인정 안 하고 가식 떨면서 정의로운 척 하면서 미움 쓰면 그 미움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미움도 쓰려면 정확하게 써야 돼. 멋있게. 인정해야 돼. 그래, 나 개미움이야. 와라. 이래야 되는데, 미움 쓰는 정치인들 보면 다 그렇게 써. 그러니까 그 미움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고, 개판으로 쓰고 미움이 찌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딱 그거였거든. 근데 이제는 총선에 딱 출마하니까 더 이상 피해자 버리고, 착한 척 코스프레 버리고 가해자, 그래 나 미움이야, 이제 각오해라, 딱 하니까, 미움 인정하니까
자기가 인정한 마음은 그 마음이 항상 보답을 줘요.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져서 박씨 주듯이 결초보은하는 게 마음의 성질이야. 그래서 이제까지는 미움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나는 미움이 아니고 남들만 다 미움이라고 SNS에서. 맨날 그랬거든? 그래갖고 맨날 그 지경이 된 거야. 하나도 이기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인정했어. 내가 미움이야. 막 이러니까 이제 보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어때? 착한 척을 얼마나 하냐. 국민 세금 떼쳐먹고 자기 권력 얻고 싶고 뺏고 싶고 개미움이야. 그런데 막 국민을 위해서 그런 소리 안 하잖아. 윤적본 타도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 직격탄으로 그치? 그래서 이름도 막 조국 혁신다. 물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당이 나중에 뭐 인기를 얻고 조국 대표가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미움을 올바르게 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 신당을 해서 네, 열석을 얻겠다. 그게 무난히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니까. 나 미움이야. 어차피 나 윤종권 치명타로 날리려고 왔어 이렇게 할 때. 네,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정당을 창당하고 뭐 총선에 나가는 게 그게 옳은 일은 아니다. 이런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 법위의 마음이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법이잖아. 근데 법위의 마음이야. 근데 이런 마음, 미움도 자기가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미움을 인정했겠어. 인정하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잖아. 하지만 그렇죠. 대의, 즉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고 그런 꿈을 꾼다 해도 그렇게 미움으로 꿈을 꿨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치? 어느 정도까진 이게 가능히 이루어지냐. 내가 미움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근데 그 미움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목표는 열성 목표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과 말이 괴리돼 있다고. 본인은 지금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야. 대선에 임하는 자세야. 민주당이 이기고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나를 옹위하는 호위무사로 꽉 채우겠어. 다음 대선에 이기겠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진 다음부터 늘 대선에 집착하고 살아서 다음 대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 총선도 없고 국민도 없고 민생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야 돼. 다음 대선에 나 나가서 이기려면 이번에 다 친명계로 하겠다. 난 그래서 이기겠다. 이번 총선에 꽉 채워 다음 대선. 차라리 솔직한 자기 속내를 얘기해야 되는데. 비명은 다 날리겠다. 날리겠다. 차라리 이기기에 나. 근데 뭐 공평하게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뭐 시스템 공천이 어쩌고 국민의 민생을 보고 입으로 헛소리 하잖아. 마음을 진짜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한 개집착이야. 그분의 한마디에 마음은. 조국 대표가 개미움이라면. 근데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지금 자꾸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잖아. 자기 나중은 걱정 안 하고 저렇게 민주당 같은 범죄자 집단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이기려고 나왔다 하잖아.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솔직하지 않은 이재명만 지금. 마음은 솔직해야 돼. 마음을 인정한다는 게 이거야. 옳고 그름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벌받는 게 이재명 대표도 잘못한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야. 솔직하지 않잖아.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네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미움. 뺏고 싶은 마음. 이런 전부 다 되게 가해자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인정 못하지. 그 자기 가지고 싶고 뺏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서민으로 살아야 돼. 너무 두려움이 큰 약자.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못한 약자는.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센 위치에 지도자로 사는 사람들을 봐. 다 미움을 어느 정도 쓰고 인정한 사람이 가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못 넘어가는데 조국 장관은 지금 미움을 인정한 거야. 이번에 왜 풀소유 논란으로 해민스님. 해민스님. 그분도 마음을 인정 못한 거야. 가진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나 이렇게 가질 거야. 사람들이 공격하면 아니 스님은 가지면 안 됩니까? 나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인정했어요. 난 가질 거야. 이랬으면 괜찮아.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자기야. 생각하면서 가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수치줬어. 나쁘다고. 하면서 뒤로 몰래 가졌네.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가졌으면 아우 스님 멋있네. 그래 뭐 스님이 갖는다고 어떠냐? 사람들이 이럴 거야. 외부에 보이는 현실은 내면의 표출이에요. 내 내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스란히 세상이 보여주는 거야. 내 내면에서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있어. 더군다나 승려가.
이렇게 생각해. 해민스님은. 그러면서 겉으로 가식 떨면서 나는 가지고 싶지 않은 척했어. 실제 그 마음이 있는데 인정 안 하고. 그랬다 들켜서 그렇게 수치당한 거잖아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 안 가지는 거, 무소유 뭐 이런 게 막 아니요. 가지고 싶은 내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야. 미워하는 내 마음도 솔직히 인정하는 거야. 언제 내가 나는 미움이 전혀 없고 되게 착하지만 저것들이 못돼서 내가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죽이고 싶어 이리 와. 난 이러지 그냥. 나 미움이야 그래.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솔직해야 되는 거거든. 그럴 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자기는 착한 척하고 그리고 미움 쓸 때 보면 나는 댓글 쓸 때도 댓글도 이렇게 보면 미움을 정말 인정하고 쓴 댓글은 그렇게 수치가 안 나와. 피워하거든. 근데 미움 하나도 인정하고 자기는 엄청 착한 척하면서 남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미움 쓰고 남을 무시하고 수치 줄 때 거기서 더러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 정말 자기 꼬락선이 못 보고 정말 죽이고 싶어. 그거 보면.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 미움이야 하고 딱 쓸 때 멋있어. 그래서 나는 조국 대표도 멋있던데 딱 그 조국 혁신당할 때 보니까 눈빛이 그래 저래야지. 나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착해서 좋아하고 나빠서 싫어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 인정 안 하고 가식 떨 때 가증스러워. 난 그런 인간 제일 싫어해. 그래서 조국 대표도 착한 척하고 자기는 막 품격 있는 척. 그게 밥맛 없었거든. 근데 이제 미움 인정하니까 멋지더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루어질 거야. 법의 마음이야.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정치야. 마음을 인정하고 써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 인정 안 해서 저렇게 고통받는 거야. 윤 대통령도 자기 속으로 수치스럽거든.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받고 네, 한 거 네. 수치스러워 실제로.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자꾸.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딱 해버렸어야 돼. 그래 국민한테 지지받는 거야. 해민스님도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도가 뭔지를 모르시네. 마음을 인정하는 거야. 이번엔 나와서 이러시네. 예전에는 자기는 가지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나와서 이제 안 가지겠다고. 이제는 승려로서 본분을 다하겠다. 하시고. 그러니까 가지는 마음은 나쁘다고. 승려가 가지고 싶은 마음 갖는 건 나쁘다고 수치주는 거기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야 또. 가지는 게 왜 나빠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가지면 안 되는 마음도 인정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도 인정. 어떤 마음도. 사랑만 인정하면 절대 사랑을 쓸 수 없어. 사랑과 같이 다니는 게 미움이기 때문에. 미움도 인정하고 사랑도 인정해야 올바른 사랑이야. 왜? 미움 쓸 때 미움 쓰고 사랑 쓸 때 사랑 쓰고. 가지고 싶은 마음과 가지면 안 되는 마음 둘 다 인정해야 돼. 그래야 가져도 될 때 가지고 안 가져야 될 때 안 가지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자유자재하게 완벽하게 쓰는 거거든. 그렇게 마음을 인정을 못할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마음 공부를 못하는 건데 여전히 마음이 뭔지를 몰라. 분별심에 갇혀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포교만 하고 난 안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 뭐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네, 하대? 불교TV에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가르쳐 분별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식으로 나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야 할 때 괜찮습니다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가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그 마음을 인정해서. 근데 여전히 분별심에 갇혀서 남을 못 도와주죠.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 마음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는데 그 마음을 인정한다는 게 엄청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 미움 보려고 하면 절대 보기 싫지. 착한 척 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 공부하는데 다 도망가. 내가 마음 공부하러 왔던 분들을 보면 한 80% 도망갔거든요. 왜? 자기 마음 보는 순간 놀래서 도망가. 나한테 이런 악마 같은 마음이 있어? 이건 내 마음 아니에요. 하고 인정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려.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내 속에 있는 죽이고 싶은 악마 같은 마음. 그걸 인정하니까 내 속에 있는 또 천사 같은 마음이 보이고 모든 사람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다는 거. 사랑과 미움이 있고 가지고 싶은 탐욕이 있는 동시에 주고 싶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있는 거를 알았어. 근데 그걸 볼 때는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그 무서우니까 못 보고 계속 버리는데 되게 되게 아픔을 겪으면서 그걸 허용하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미움. 늘 속에는 개미움이 있으니까 SNS로 개미움질을 안 하면 안 됐었던 거야. 옛날에는. 네. 나 늘 남 지적하고 그게 미움인데 자기는 그걸 미움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뭔가 품격 있게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 마음 자체는 미움인데 그치?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너도 미움이야 하고 미움을 밖에서 내가 버린 가해자 미움을 당했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가족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 공부를 한 거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자꾸 인정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나는 미움이 없는 사람이야? 난 착하고 나만 옳아? 그게 교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미움이 있고 잘못이 있고 수치가 있고 인정하고 꺾을 때 교만하면서 벗어날 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거고 아픔을 많이 겪게 돼요. 자기가 인정 안 할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위대한 이슈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 한 조각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해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해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